스타이스 건너거입니다. 스타벅스에 왔어요. 오늘 제가 스타벅스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스타벅스 신메뉴 시음기, 뭐 신메뉴 나왔다, 새로운 음식 나왔다 그러면 또 제가 출동해서 여러분들은 비싼 음료 사 먹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출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스타벅스에서 시음을 했던 어떤 음료보다 훨씬 비싼,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고민 끝에 이렇게 드디어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도를 해볼, 시음을 해볼 신메뉴는 콜드브루 세트가 나왔어요. 무려 한 잔에 8,000원. 근데 콜드브루가 때문에 8,000원이 아니 비싼 게 아니고, 그 리저브 있죠, 비싼 커피 원두, 리저브 매장에만 판매하는, 리저브 커피를 사용을, 원두를 사용을 하는 그 콜드브루 플로트, 그리고 콜드브루 몰트, 이렇게 두 가지. 애플워치 결제하는 걸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제일 편한 건 사이렌오더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렌오더 16,500원. 얘는 심지어 쿠폰도 적용이 안 돼요. 됐다. 경주에는 리저브 매장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천마총 근처 옆에 있는 경주 대릉원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트레이까지 제공을 해주는 이 간지, 이 블랙스러움 트레이가 이렇게 따로 딱 제공이 되고요. 갖고 싶은, 이거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건가? 안 되겠죠? 이렇게 둥둥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둥둥 떠있다 해서 콜드브루 플로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더 쉐이크 같은 느낌, 거의 커피는 찾아볼 수 없는 요 비주얼은 콜드브루 쉐이크가 아니고 콜드브루 몰트,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몰트를 섞었대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격 나름대로 비싼 가격의 이유라고 한다면 뉴질랜드산 아이스크림이래요. 녹기 전에 얼른 먹어볼게요. 먼저 플로트부터. 맛있다.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라는 걸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커피 바닐라 아이스크림 떠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떠먹고 마시는 거겠죠? 끝맛이 살짝 바닐라 아이스크림, 뉴질랜드산 바닐라 아이스크림 단맛이 나고, 8,000원이라니까 괜히 고급지게 느껴지고.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달지, 이게 달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단맛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 먹어봐,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맛있지? 방금 엄마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러더니 맛있다. 맛있지? 달지 않지? 그 봐, 괜히 뉴질랜드산이 아니고 커피 원두의 말라위 커피야. 이거 어디 거야? 말라위 세이블팜 아프리카 지역 커피 원두. 달달한 그 어떤 인공적인 달달함이 없어요. 단 걸 정말 진짜 증오하도록 싫어하는 저희 엄마도 맛있대요. 주세요 이제. 반이 없어서. 맛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쿠키까지 줘요. 커피를 시키면 제가 그런 마카롱 달달한 쿠키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요번에는 요 음료에는 이렇게 좀 쌈박하고 담백해 보이는 요 쿠키를 음료 하나당 한 개. 고소해. 맛있다. 더 먹고 싶다. 이거는 이게 더 먹고 싶다. 이게 더 맛있어요. 이 초코가 전혀 달달한 그런 쿠키를 안 느끼게 하고 되게 고소해요. 맛있어. 와, 이게 훨씬 자, 이제는 바로 갈게요. 아이스크림이랑 이것도 여전히 뉴질랜드 산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그리고 몰트랑 섞은 거. 얘는 조금 더 쉐이크스러워. 달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농도가 짙은 조. 뭔가 이렇게 깊은 맛이 느껴져요. 그게 아무래도 이 좋은 원두를 썼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지역 말라위,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이제 말라위 지역에서 재배한, 어떻게 재배했어? 친환경적으로 재배했어.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야.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안 하면 맛이 없어.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맛있어요. 사실 좀 굉장히 비싼 음료 하나에 8,500원이면 너무 비싸죠. 거의 만 원인데 비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리저브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갖기에도 스타벅스가 저녁 시간대 오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평소에 사 먹기 좀 아까운 그런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리저브 음료를 이제 한 잔 탁 마시는 어떤 보상으로 그런 여유를 가져보는 건 내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닌 내 스스로를 위한. 비싸고 비싸더라도 에이씨 이거 비싸더라도 에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료 중에서 항상 카메라 뒤에서 저와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최고다 이건 진짜 최고다 너무 맛있다 라고 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라고 했으니까 커피 경력 40년? 40년? 그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를 믿으면 안 되지만 저는 커피 구별도 잘 못하고 요거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심심할 때.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나를 위한 선물로 좋은 음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콜드브루 스페셜 음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재밌는 흥미로운 메뉴가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을 듣고 들린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로 또 돌아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자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 오예! 가져가도 되는 거래요!